안녕하세요. 첫 번째 하이웨이 블루스라는 곡은 고속도로 메들리에서 차가단 곡으로 우리가 흔히 옛날에 들었던 그 뽕짝에 쓰였던 신디사이저 소리를 릴 리드와 센티멘탈이라는 기존에 있는 음색을 조금 변환시켜서 만든 곡입니다. 네, 멜로디를 연주했던 릴 리드는 약간은 쏘는 듯한 음색의 소리인데 제가 이 소리를 선택한 이유는 펑션 키 중에 그 플러터라는 기능을 쓸수 있어서 제가 특별히 이 소리를 선호해서 썼고요. 간주에서 썼던 소리는 센티멘탈이란 음색이에요. 이 음색도 기존에 있던 소리에다가 제가 약간은 뭔가 좀 플룻 소리를 첨부해서 좀 밝게 만들었는데 조금 더 이제 고속도로 음색, 옛날에 치던 그 아저씨들 신디사이저 음색에 더 가까운 소리로 제가 만들어서 고속도로 메들리에 가깝게 만들었습니다. 네, 시작은 릴 리드로 했어요. 이렇게 돌리면은 릴 리드와 센티멘탈이 돌아가는데 처음엔 릴 리드로 했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제가 밴딩을 이용해서 첫음을 냈었고요. 이 엄지 밴딩을 이용해서 냈었고 그리고 중간에 이제 B 파트에 보시면 이 물결 표시가 있는데 이 썸패드를 눌러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플러터라는 그 음색, 이 아르르 떨리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네, 이런 식으로 아르르 떨리는 이 플러터 강조하는 소리를 내고 싶어서 제가 이 음색을 특별히 쓴게 있고요. 그리고 간주로 넘어갈 때 급하게 이제 소리를 바꾸는데 이 노브를 돌려서 제가 여기 이 위에 노브에다가 제 페이버릿을 설정을 해놨어요. 그래서 바로 2번, 3번에 음색을 바꿀 수 있게 설정을 해놨고요. 그래서 센티멘탈이라는 음색으로 연주를 하다가 둘째 줄에는 제가 리조넌스 온을 해놨는데, 이 펑션 키, 여기다가 이제 리조넌스라고 조금 더이 소리를 왜곡시키기 위해서 공간감을 더 주는 스위치를 제가 여기 저장을 해놨어요. 그래서 리조넌스를 켰다가 껐다가 해서 조금 더 고속도로 같은 느낌을 제가 표현해봤습니다.